우리 마음과 우리 발걸음을 주일 삼부 예배로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맞게 때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와중에 우리가 연약하여지고 약하여질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 찬양할 때 우리 마음가운데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가운데 오직 아버지의 말씀의 빛으로 가득한 그런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서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늘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약하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2019년의 삶도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다같이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주 오실 그날에 금 없기 원하노라 금 없기 원하노라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길을 우리 기쁜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김성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선한 역사 위하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성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마지막으로 4절 찬양하셨습니다 한무거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마지막으로 호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re going through a time of prayer together. 첫 번째로 나라 민족을 First, let us pray together for the nation, for the people of Korea. Let us pray that the word of God may be spread all throughout this nation, that it may be a nation that is ruled by God. 두 번째로 Secondly,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as we pray for the church,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There is not much time left in the year 2019, especially until the day of victory. The 11th book of the History of Redemption series will be published on the 17th of December. Let us pray that there may be no delays in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and ask God to be able to be over the publication. Also, all the History of Redemption seminars and History of Redemption academies may we be able to bear fruit so that in the year 2020 that there may be a greater revival that will come to pass. 마지막으로, Lastly, let us pray for our own individual prayer topics together, as well as settling our accounts for this year. Let us give thanks for the grace that we've been given, and we'll sing this final praise and go into a time of prayer together.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사랑이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성찬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Father,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grace. 거룩한 성일에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들 이 시간에도 이렇게 삼부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드린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큰 해받고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주시는 말씀으로 다 해결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할 신령한 제사장과로 우리 대한민국 삼아주셨는데 너무나도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주셔서 하루속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안보, 외교, 교육 모든 부분이 하루속히 회복이 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악의 세력이 대한민국 흔들지 못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God, 이렇게 내일과 모레 있을 캐나다 밴쿠버 구소사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2019년도 구소사 세미나 대장정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세미나가 열렸던 국내 모든 지역마다 놀라운 구속사의 지경이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과 모레 밴쿠버에서도 놀라운 말씀의 흥황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 큰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적으로 12월 17일 승리의 날과 또 구사 시리즈 11권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전 세계 말씀의 성도들 승리의 날을 기념해서 다 모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께서 가르쳐 주신 휘선 정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또 교회 사랑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사 시리즈 11권 여호와 산마의 스겔 성전의 마지막 교정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완벽하게 출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서책의 출관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놀라고 전 세계 기독교가 놀라고 큰일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11권 서책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격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몬 안나 성가대와 발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 올려드릴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의 큰 애가 임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할 때 큰 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맡기면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생명 양식은 에스겔 48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에스겔 48장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몬 안나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모나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드렸습니다. God great glory to their praise today. 오늘은 에스겔 구속사 today 44번째 시간인데요. It's the 44th session of Ezekiel's redemptive history. 저녁 찬양 예배 때 계속 And I've been teaching this during the fourth worship service. 사독 제사장 But we've been learning about Zadok the priest and this is the fifth session on this particular topic. 자 이제 에스겔 성전 책이 Now, the book 내일이면 인쇄소 넘어가야 will go 돼요. Into the printing process tomorrow. 내일 더 지나면은 And if we go 책이 past 안 tomorrow, 나와요. Then will, the, check, the book will not come out on the 17th. So we're going to have to edit 주시고, the book. So please pray so that through evangelist Timothy Jung, many people are working very much to be able to publish the book. 이게 어려운 일인지를 you will come to understand just how difficult it is to publish a book.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 놓으셨는데 our founding pastor drew up all the illustrations and we have to put it into the computer. 정확한 숫자 and we have to put in the right measurements 모양으로 바꿔 가지고 put it into a 3D model. And because of this, 그림 하나 그리는데도 며칠씩 걸려요. To make an illustration this takes a lot of time. So this is not a simple process. 이제 그 에스겔 성전에 대한 also,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들이 나와 있는데 we know that 그 there are very many famous books on Ezekiel's temple.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라도 에스겔 성전에 놓고 그림만 세 개 들어가 있어요. There is 뭐 다 아는 그림이 네. There are illustrations of the temple. These are all illustrations that we know, but not precisely to specific details. Put in all the measurements. 그림이 100개도 이상 더 들어가 so 있어요. There are about over 100 illustrations that are put in this book. 이 책만 나오면 so 한국 when this 교회가 book 깜짝 놀라고 is published, 세계 교회가 the church 깜짝 in Korea will be shocked, and the churches around the world will be shocked. 월로 목사님의 위상이 높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So please believe that the fame and the honor of our founding pastor will be elevated. So during the fourth worship service or even the third worship service, 직접 이 에스겔 성전을 다 We're going to want to have all of our pastors and evangelists teach on Ezekiel's temple. So in the year 2020, please put your minds right. Do not miss the third worship service and the fourth worship service. So we have to focus on learning this word. Even if you read the book, you won't know the word. Because even though we've written down the book very precisely, you will have a question that says, what does this mean? Because you have to look at the illustrations and connect it to the words that are written. But because the illustrations are complicated, it's difficult to understand. So you have to learn this. In our main scripture text today, in Ezekiel chapter 48, verse 11, 에스겔 성전에 It says, the sons of Zadok will be the priest in Ezekiel temple. And this was God's command. Then why would the sons of Zadok be the priest in Ezekiel's temple? And this is what we must understand. 2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인데 case, 아 우리가 에스겔 성전 priest, 마지막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Temple, which is Ezekiel's temple. 근데 사독의 자손들은 But the sons 하나님이 Zadok,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이 되겠다 God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They would be working in Ezekiel's temple. So if we desire to be the priest in Ezekiel's temple, then we too must become the spiritual sons of Zadok. So today, why are the sons of Zadok the priests in Ezekiel's temple?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study today. So we have to think, I myself also, in the midst of God's redemptive administration, will enter into Ezekiel's temple.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so for all of us 오늘 that are 진짜 엄청난 today,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A great blessing today. 말씀 잘 들으시고 so listen well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이제 에스겔 책 나오면 3부 예배 저녁 찬양 예배 빠지 마시고 열심히 참석할 때 do not miss 분명히 any 여러분에게 services, 하나님께서 you, 2020년에는 엄청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so first, 이 아론이 제1대 대제사장이 있는데 Aaron was the first 아론에게 priest, 네 아들이 있었죠. And Aaron had 아론에게 four sons. 네 아들이 있었다. 이 아론은 제1대 so Aaron was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아들들의 이름이 And the names 나답이 of his sons 있었고 are Nadab, 두 번째 아비후가 있었고 세 번째 엘르아살이 있었고 엘리에셀 네 번째 이담말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Ithamar.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께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가지고 태워서 죽여보냈어요. 이 말씀이 레위기서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니면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불이잖아요. 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말씀을 받으면 집안이 불에 태워지고 큰일 난다. 그래서 첫째,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 말씀이 민수기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거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4절입니다. Numbers chapter 3 verse 4. 자, 민수기 3장 4절. Numbers chapter 3 verse 4. 네, 찾아서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단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 시대에 두 제사장이 존재했어요. 다윗 왕 시대에 during the time of King David, 두 대제사장이 있었다. 원래는 대제사장이 한 사람인데 다윗 시대는 두 대제사장이 있게 된 거예요. 첫째로 First,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the reason for this 그 이유는 성막과 is because the tabernacle and the ark of the covenant were separated. 성막과 언약궤가 the tabernacle and the ark of the covenant were separated. 성막은 the tabernacle was in 있었어요. the high plains of Gibeon. 산당에. 그리고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the ark of the covenant was 다시 taken by the Philistines and returned. 다윗 성에다가 다윗이 메고 와가지고 레위 사람들 메게 해서 다윗 성에다가 언약궤를 보관했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필요하게 됐고 언약궤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필요하게 된 거죠. 성경은 이 성막은 사독, 사독이 대제사장으로서 담당을 했대요. 이 말씀이 역대상 16장 39절에 있죠. 그리고 이 언약궤는 아비아달이 담당하게 됐어요. Was put in the charge of Abiathar. 사무엘하 And we can see this in 2 Samuel 15장 chapter 15 verse 24. 자, 그러면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Now, Zadok 어떤 사람들이냐? And Abiathar, who were they? 이 사독이 바로 Zadok 레위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 후손이에요. The son of Aaron's third son Eleazar. So he's from the line of Eleazar. 그다음에 이 아비아달은 Abiathar, 이 아비아달은 이단말 다윗 아론의 네 번째 아들인 이단말 the descendant of Aaron's fourth son Ithamar. So he's from the line of Ithamar. 그래서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이 Zadok from the line of Eleazar and Abiathar from the line of Ithamar was in charge of the Ark of the Covenant. Let's go to 1 Chronicles chapter 16 verse 39. 역대상 16장 1 Chronicles chapter 16 verse 39. 찾아보세요. 역대상 1 Chronicles chapter 16 verse 39. 제가 읽어볼게요.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여기 나오죠? 사독 집안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15장 24절 보세요. 이 사무엘하 15장 24절은 배경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왕궁을 차지하고 다윗을 쫓아냈죠.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무릅쓰고 급히 도망갔어요. 그때
사독과 and at that time, 사독, 사독과 레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왔어요. 다윗에게 and brought it to David. And at that time, 엘르아살도 올라왔다. 올라왔다. 엘르아살이 올라와서 Eliezer also came, also came. 자, 이 올라와서는 장소적으로 올라왔다는 and 뜻도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 지형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쪽으로는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와서라고 쓰면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올라와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단어인데 알라 이 알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는 뜻이 있어요. Has the meaning of giving worship before God. 그래서 그 영어의 NLT라는 그 영어 성경, There's 그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NIV라는 영어 성경들은 NIV, 이 알라를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How they translate Allah offered is to give is to say sacrifices. offered to offer sacrifices. sacrifices.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It means 이렇게 they gave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그 전체를 주관해서 아비아달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비아달이 전체 언약궤는 담당하고 있는 그 당시에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지만 더 인정받는 주관하는 대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5장 24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5장 24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 시작.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그랬죠. 이렇게 기본 산당을 주관하는 사독 대제사장 언약궤를 주관하는 아비아달 대제사장 두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두 사람은 사독은 엘르아살 계열 그다음에 아비아달은 이단말 계열로 대제사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 다 다윗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마지막 다윗 말년에 During 두 사람이 David's 다른 years, 길을 가게 돼요. Both of these men went different paths. 말년에 So in the latter years of David, 사독과 아비아달 두 Abiathar, 대제사장이 these two high priests, 다른 길을 걷게 된다. They walked down different paths. 다른 길을 간다. They walked different paths. 자, 그래서 이 사독도 And so Zadok, 11번째 11번째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11번째. 이 아비아달도 11번째예요. 그런데 다윗 말년에 두 대제사장이 다른 길을 가게 되죠. 다윗 말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주전 970년경이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This was about the time Solomon became king. In 970 BC.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어떤 길을 갔는지 살펴보면 when we look at the two passages, 사독이 men 있고 아비아달이 있죠. And Abiathar were the two men that were 그런데 present. 사독은 Zadok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요. Established, 솔로몬을 Solomon 왕으로 as the king of the nation. 열왕기상 And we can see this in 1 Kings chapter 1 verse 39.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king, Abiathar,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요. He establishes Adonijah.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다. 왕상 In 1 Kings 1장 7절 verse 7 records this.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두 사람이 Why 다른 길을 가게 되었냐? Walk down two different paths. 자, 열왕기상 1장 6절 보면은 If you look at 1 Kings chapter 1 verse 6 this word is recorded. 아도니아는 that 첫째로 Adonijah 아도니아가 압살롬 다음의 아들이에요. Was 그러니까 after, was 그 당시에 of, 가장 Absalom, 남아 있는 자식들 중에서는 연장자예요. 나이가 계속 children, 가장 많은 was, 아들이었다 이 말이죠. The one that was the eldest 그다음 두 번째로 and then secondly, 이 아도니아는 this Adonijah,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It says that he was a very handsome man. 흠이 없는 so, 사람이다. Ethically speaking, he had no fault. 그래서 다윗이 한 번도 so David 아도니아를 뭐라 간 적이 없어요. Never 왜? said anything to Adonijah because why? 응? He did so 너무 well. 모든 일이
규모가 있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니까 아무도 speaking, 흉나게 너왜 no 이런 him. 일 있냐 뭐라 할 적이 없다 이 말이죠. Said, 그 동조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So he was 그 다음에 세 번째로 third, 이 아도니아는요 Adonijah, 아주 체형이 준수한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미남이었어요. 미남. He was a very handsome man. 얼굴도 잘생기고, he was attractive in the face and had a good physical stature from all perspectives.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so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 Adonijah could be acknowledged as king. 우리 왕상 1장 6절 7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7절 보세요. 자, 열왕기상 1장 6절 7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앉아여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날과 모이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그렇죠. 요압 장군과 so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밀어 가지고 왕으로 세운 거. 그러나 반면에 사도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죠. 자, 그 이유가 뭐냐? What was the reason for this?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It was because the will of God was to establish Solomon as king, so he held on to the will of God. 여러분이 역대상 so 22장 9절 말씀 보면 9,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네가 아들을 하나 낳을 텐데 forward, 그 아들은 평강의 사람이라 his, 솔로몬이라 아이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And, 그래서 and 내가 그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겠다. 역대상 2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so 솔로몬이 왕이 God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king, so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And 물론 솔로몬이 나이도 어리고 더 미남도 아니고 솔로몬이 여러 가지 더 흠이 있었죠. 그러나 인간적인 시각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독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so for all of you, 아비아달과 같은 집안이 되지 말고 let us not become 사독과 a 같은 like 집안이 Abiathar, 되어서 become a household 하나님의 like 뜻을 Zadok, 붙잡는 집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독의 자손은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이 된다. Zadok, 그 사독이 이 사람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독의 자손들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간다. Will enter the,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령한 사독의 후손이 되어서 마지막 성전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가는 집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길을 가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아비아달의 대제사장직을 God actually removed Abiathar from being the high priest. 결과 아비아달은 so 대제사장직에서 파면되었다. From being the high priest. 대제사장직에서 파면되었다. 왕상 We can see this in 1 Kings chapter 2 verse 27.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 아니라 사독 집안이 대제사장직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And that's what God had, God had bestowed upon them. You can see this in 1 Kings chapter 2 verse 35. 자, 우리 왕상 2장 30 27절과 35절 Let's read 읽어보겠습니다. 1 Kings chapter 2 verse 27 and 35. 2장 First Kings chapter 2 verse 27 and verse 35. 27절 Verse 27,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자, 그 밑에도 35절 보세요. 시작 왕이 이에 여호야의 아들 분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기 아니라 그러니까 사독이 독점적으로 제사장직을 담당하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놀라운 사실은
the amazing fact for number four, 이 두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역시 다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The sons of these two high priests, they also went a different path. 두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The sons of these two high priests, they too went down a different path.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So we say things like this in the world.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It is,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It is the, he is the son of that, that father. 우리가 좋은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돼야 되죠. We must, in a good perspective, say we must be the son of that father.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면 안 되죠. Nothing to do with God, then we must become, not become the son of that father. 다른 길을 갔다 할지라도 Even if you went down a different path,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고 아들은 하나님 뜻을 붙잡는 길을 가야 돼요. Father, 그러니까 to the will of 좋은 God.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so 돼야 되지만 나쁜 것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But for a negative thing, you must not be the son of that father. 아무리 육신의 아버지가 so no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면서 아들한테 강요한다 할지라도 path, 아버지 나는 say, 아버지랑 달라요 I'm different 어? than you. 아버지는 왜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Father,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뜻 붙잡고 I'm going to 하나님 hold 원하시는 the of 길을 갑니다 아, 이렇게 딱 독립선을 해야죠 and you have to 응? 아버지가 나쁜 길을 갔다고 자식까지 그 길 가면 됩니까 goes down the wrong path,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이 두 제사장의 아들들도 똑같이 자기 아버지 걸어간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Now look here 자 여기 사독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히마스예요. 아히마스. 그다음에 아비아달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Abiathar, his son was Jonathan. 그런데 이 요나단은 아비아달이 Jonathan,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울 때 그쪽 when, 편에 같이 섰어요. Abiathar establishes Adonijah's king, then Jonathan stands and stands behind him as well.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났는데, the people are 야, shouting 요나단, and, 네가 가서 in a 좀 frenzy. 그래가지고 go 첩자로 see what's going 요나단을 on. So Jonathan was sent to see what's going on. 그런데 요나단이 가서 봤더니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David was establishing Solomon as king. And when he returned, 아도니아한테 he says to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아도니아한테 보고하잖아요.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나이다. 잘 보세요. Now look, 아니 지금 요나단도 Jonathan, 다윗을 향하여 우리 주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Our Lord. He's confessing our 나의 Lord. 주인이라고. My master.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 그랬으면 다윗을 진짜 주님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주군으로 믿는다면 다윗만의 순종하고 솔로몬 편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And you have to, 근데 if you do that, then you 다윗을 주군으로만 믿으면서도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아. David, he did not 그 진짜 hear the words of David. 다윗을 주군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And so he did not really receive 그러니까 David 결국 as his Lord. 요나단도 and so Jonathan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버지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잘못된 길을 갔는데 그 길을 wrong side to establish Adonijah as king. 이 말씀이 열왕기상 word is written in 1 Kings 거기 1장 42절 43 44절까지 기록돼 있죠. Chapter 1 verse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장 찾아보세요. Let's look at 1 Kings chapter 1. 자, 열왕기상 1장 42절 verse 42. 자,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42절. 1 Kings chapter 1 verse 42.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가로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Adonijah, 뭔가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야 용사여 응? 너는 용사라 요나단을 높이는 거예요 43절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과연 no,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아니 다윗을 주라고 고백했으면 if you're 자기도 솔로몬 편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도니아한테 와서 저쪽에서 일어난 일을 says, 지금 보고하고 있잖아요 첩자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길을 아들도 걸어간 거 여러분 이 아히마스는요 사독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솔로몬 편에 섰어요 이 아들도 king,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전체 나라를 12개로 separated the entire nation into 12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like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북도, 나누듯이 나라를 way, 12개로 다 나누는데 아이마스를 12 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 중에 12 관장 중에 하나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어디를 맡았느냐? 납달리 지역에 납달리 지역에 관장이었어요. The supervisor or the 이스라엘 영토의 To protect the north. 우리는 다 좋은 데서 내가 있으려 그러지 사람들 가지 않는 저기 제일 많이 쳐들어오고 힘든 변방으로 보내면 좌천됐다 그러고 서로 안 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충신이 뭐냐? 아무리 악골골짝 빈들해도 변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가는 사람이 진짜 충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마스가 여러분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성취시키는 놀라운 인물이 된 거예요. A man that fulfilled the covenant of the torch. 들어봤습니까? 아이마스가요 횃불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주역으로 Ahimaaz was a leader that was used to fulfill God's covenant of the torch.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Genesis chapter 15 verses 18 and 21 횃불 언약을 체결하면서 횃불 언약의 영토를 가르쳐줬잖아요. 유브라데까지라. 그런데 이 유브라데까지 땅을 차지한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때 이 유브라데까지 Up until the Euphrates River. 그 전에는 땅을 못 차지하죠. Before then, they could not take the land. 그 말씀이 역대하 9장 26절에 있잖아요. 솔로몬 왕 때 유브라데까지 차지했다. 그래서 헤프론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쫙 유브라데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아브라함 통해서 예언했는데 솔로몬한테 성취되잖아요. 그때 그 가장 변방 유브라데 가까운 지역의 도지사로서 전체 군사를 거느리고 그 땅을 넓혀간 사람이 누구냐? It was Ahimaaz that was in control over all this vast land in the land of Naphtali.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And so the sons of Zadok were greatly blessed. 우리 같으면 아니 사독이 내가 최고로 당신을 왕 세우는데 충성했는데 왜 내 아들을 제일 먼 변방으로 보내냐고 나질 거 아니에요. I was very faithful to you. Why would you send my son to a far place? 그 아들을 통해서 헷불어장이 성취되고 the covenant of the torch was fulfilled, and the territory of Naphtali became very great. 그렇게 최고로 충성한 사람이 And the one that was faithful in this great way was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아니라 Ahimaaz. 그 아버지보다 나은 아들이 된 거예요. It was not the father but the son that did greater.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보다 나은 아들이 된 거예요. He was a greater son more than his father. How wonderful.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May all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보다 더 나은 아들들이 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부흥되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구속자 지역이 돼서 우뚝 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보다 내 자식이 더 나아야 돼. So my children must be better than us. 하나님 아버지, so when we pray, we must pray, 우리 자식들 God, 나보다 더 나은 자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보다 분명히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How what a great blessing this is. 자, 우리 열왕기상 4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 15절입니다. 1 Kings chapter 4 verse 15. 그래 가지고요. 솔로몬이 너무 아이마스가 좋아. And Solomon really had a love for Ahimaaz. He said, "Amen." And went there and fulfilled the covenant of the torch. And occupied the territory. And so Solomon's daughter, it was Basemath, and his daughter Basemath was given to Ahimaaz, and he brought him as a son-in-law. 야, 이거 얼마나 솔로몬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딸을 줬으니까. He was greatly acknowledged by King Solomon.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We must be acknowledged by God in this way 자, by being people of faith. 4장, First 15절. Kings chapter 4 verse 15.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to help us understand this, let's look at 있죠? First Kings chapter 4 verse 7 right above.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위에 12 관장을 부매. 12 관장을 뒀잖아요. 나라를 12개로 쪼개서 도지사로 임명했다 이 말이야. 자, 그다음에 15절 시작. 납달리에는 아이마스니 저는 솔로몬의 딸 바스마스로 아내를 삼았으며. 거기 나오잖아요. 하, 솔로몬의 사위가 됐어요. He became Solomon's 사독의 son-in-law, 아들이 아이마스가. The son of Zadok.
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횃불 언약을 성취시켰어요. 역대하 9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I'm sorry, 2 Chronicles chapter 9 verse 26, we'll read that. 역대하 9장 26절. 2 Chronicles chapter 9 verse 26. 시작.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그렇죠? 솔로몬 땅이 쫙 북쪽에 유브라데 그까지 넓어진 거예요. 그 일을 아히마스가 담당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집안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사도계 후손 아이마스의 후손처럼 like the,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집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I'll conclude the message today. 자 결론적으로 In conclusion, 사도계 후손들에게 the,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What were the things necessary for the descendants of Zadok? 사도계 What were the things necessary for the descendants of Zadok?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 study, 말씀은 무궁무진하잖아요. The word of God continues to grow.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은요. And our founding pastor leaving this to us. 캐면 캘수록 엄청난 보화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There is a very great many jewels that are hidden within the word of the pastor. So though, so that when you read the 11th book on Ezekiel's temple, may we be able to make this decision in our hearts, make a determined decision to not miss out on the third worship service and learn Ezekiel's temple. Every time you learn, you will be able to find these hidden treasures. 내가 에스겔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부족했던 거, 또 갖춰지지 못한 것을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temple, 나도 모르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계 후손들은 에스겔서의 제사로 들어가는데 그러나 후손들이 지켜야 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분을 지키는 자들이다. They had 직분을 they had 지켜야 된다. They had to keep their posts. 오늘 본문 In our main scripture text today in Ezekiel chapter 48 verse 11 says this. 오늘 본문 에스겔 48장 11절. Let's look at our main scripture text in Ezekiel chapter 48 verse 11. 45장 Also chapter 45 verse 14 and 15. 44장 14, 15절. Chapter 44 verse 14 and 15. 먼저 에스겔 44장 Let's look at Ezekiel 한번 찾아보세요. chapter 44 verse 15. 에스겔 44장 15절. Ezekiel chapter 44 verse 15. 자 우리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We'll read that first. 에스겔 44장 15절. Ezekiel 44 verse 15.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Right?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Because they kept my charge in my sanctuary, the sons of Zadok kept God's charge.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성가대, 무슨 so 바울 관현악단, 또 주일학교 교사, or your Sunday school teacher, God has given a charge to you. 여러분이 삼부 예배, 저녁 찬양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직분이 service, 직분. That is 직분을 your charge. God has given a charge to you. 사독의 우선들은 and the sons of Zadok continue to keep their charge. 아니 원로 목사님. 떠나시기 전에 before founding pastor 3부 예배 저녁 찬양 예배 열심히 드리던 사람들이 지금 service, 3부 예배도 안 드리고 저녁 찬양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The service, the 직분을 now, 지키지 않은 거예요. You not kept your charge. 사독의 후손들은 직분을 지켰대. 직분을 지켰은즉 And 내게 as they 가까이 kept their charge, 나와 they were able to come near to God, 예배 드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We have no idea how important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charge. 직분 Giving worship 내가 수요예배 목요예배 예배 드리는 게 직분 그 예배 드리는 직분을 지킬 때 by God. 바로 When 그 가정은 charge, 마지막 성전에 들어가는 household will go into the final temple. 그래서 사도계 자손들이 so 직분을 지킨 것처럼 just 여러분들도 그 나라 갈 때 변화받는 그날까지 heaven, 예배의 직분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사도계 후손들에게 필요한 것은 the things necessary for the sons of Zadok 구별되는 거예요. Is to be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Is to be separated as holy.
에스겔 48장 11절 오늘 본문이에요. 40, verse 11 뭐 아래 on the scripture text. 다음 장 우리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Let's go to the next chapter. 에스겔 48장 11절입니다. Ezekiel chapter 48 verse 11. 자, 48장 11절 시작.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직분을 지켰은즉. Because they kept my charge. 동시에 거룩히 구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히 구별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To be sanctified in Hebrew is one word. It's the word kadash. 카다시. 카다시. 그런데 이 단어의 푸알 분사형이라고 히브리 형태가 있는데 푸알 분사형이 사용됐어요. Participial form. 수동 강조 분사형이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This is in the passive tense. 이 사독의 후손들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았대요. The sons of Zadok lived the sanctified life. 그래서 이 구별이라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Means that they were different. 역시 평강제 이렇게 성도들은 달라. Of course, the Pyeongchang Church is different. 구속사 말씀 받은 평강 성도들은 달라. Pyeongchang Church received the word of redemption.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But many people live different lives because they live the same lives. 저것들 더 못해, 더 못해. 더 악하고 더 나빠. 더 자기밖에 몰라. They're 그건 구별된 게 아니에요. More evil. And 그렇게 so there's no classification. 벌써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도 존경받을 정도로 숭배된 삶,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동 강조형은 뭐냐면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오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오셨대요. 왜 이끌어오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옛날 이 사독 제사장의 so 자, 첫 번째 아들이 Sadok, 아까 1대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잖아요. The first priest was Aaron. 2대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이었죠. Eleazar. 엘르아살 가문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3대가 비느하스예요. And then the third 비느하스. was Phinehas. 그런데 비느하스가 Phinehas, 응? 모압 평지에서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모압 이렇게 붙어가지고 죄 짓는 거 Cosby,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가서 찔러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속이나 시원하대. And so God's 그러면서 heart was refreshed. 민수기 25장 13절에 so 25, 내가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는데 says, 저와 저의 후손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주리라. And they will be 저 집안은 영원히 대제사장 직분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God promised 그러니까 the perpetual priesthood to the household. 사독의 후손들을 그냥 때로는 죄 짓고 때로는 그릇되고 나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묘하게 회개시키고 묘하게 돌이키셔가지고 결국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전 세계 열방이 몰려오고 전 세계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수동 강조 저절로 흔들리게끔 하나님이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How wonderful is this?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믿고 그저 아멘하고 따라가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정리하셔가지고 우리가 결국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이 되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As priests,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We will be victorious. 아, 우리가 변화 받을 때 다 같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Transfigured, we must all be transfigured. 가족이 가족, 평강이 가족. We are the family 아, 맨날 12월 24일날 평강 가족 성탄 축제를 하는 거지. 평강번 남의 새끼 응? 성탄 축제 아니잖아요. 평강 가족의 성탄 축제. 평강 other 가족, children's family event. It is the 평강 family 아, Christmas event. 가족끼리 치고받고 때로는 다툴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가족이기 때문에 결국 같이 밥 먹고 결국 같이 사는 거예요. And you'll live together. 응?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같이 살아야 돼요. So we must live with each other. 가족이다 가족. Because you're a 그러니까 family. 뭐든지 이제는 가족 개념을 so 가지고 we must always 일을 have 하셔요. The concept of being a family 응? with one another. 아, 남의 사람이야 쫓아내도 돼. You can chase out people that are not your own. 가족인데 가족 쫓아내지 않잖아요. 아무리 but they're family.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눈에 가시고 마음이 안 들어도 그래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자잖아요. You still eat with each other and still sleep with each other. 우리는 같이 변화와 받을 가족의 we 가족. People, a family that will be together. 싸움 좀 그만하시고 so let us stop fighting. 돼가지고 but let us all become one. 아버지 위해서 so that for the will of the Father, we have to continue working. 그래서 오늘 바라옵기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신령한 사도 아이마스의 자손들이 돼가지고 끝까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고 맡겨진 직분을 잘 지킴으로 우리 평강의 모든 식구는 한 사람도 나오되지 않고 에스겔 마지막 성전에 제사장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God, thank you so much. 오늘 또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on this day you have continued to love us.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통해서 and you've given us this amazing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and you've helped us to reflect upon ourselves.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no matter 다시 한번 길을 열어 주시며 방향을 알려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God,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심으로 우리가 직분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이제 마지막 성전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Father God, 사독의 후손들이 Zadok,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듯이 just as they 우리도 held 하나님의 뜻만 God, 붙잡고 구속사 말씀만 붙잡고 so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평강의 가족이 되어서 오직 아버지를 찬양하며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So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안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은 그 아버지 그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보다도 like 뛰어난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 찬송 38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간입니다. 동호회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Father, 오늘도 so 위로부터 주시는 귀한 Today,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이렇게 심령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독과 이렇게 아비아다를 제사장의 그 비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깨닫게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 평가의 모든 성도들 사독과 사독 가문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가운데 이렇게 마침내 에스겔 성전에 다들하게 합당한 이렇게 개인과 가정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과부의 두랫돈 과 같이 아버지께 인정받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구속사가 더욱더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사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의 자리에 세워주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승리의 날 및 11권 출판 감사 예배가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여주 평강길 연수원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승리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한 여주 대청소가 내리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에 있으며 교회 버스 출발은 오전 7시입니다. 개별 출발자는 오전 9시까지 연수원에 도착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승리의 날 버스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국에서 접수하며 버스비는 1만 원이며 아이는 자리를 차지할 경우 1만 원 동일합니다. 버스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버스 출발은 12월 17일 당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평강가족 성탄 축제 큰 기쁨 좋은 소식이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성탄 드려지고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모리아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남선교회 결산 예배가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 결산 감사 예배가 12월 19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모리아 성전에서 있습니다. 하캄 아카데미에서는 2020학년 예비 중일 예비 고1 과정을 12월에 개강합니다. 아울러 겨울 특강 및 예비 고3 주말반 개강도 앞두고 있으니 많은 등록 바랍니다. 평강제일 선교원에서는 2020학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급 구성은 4세, 5세, 6세, 7세 반이고 교육과정은 유아교육 전과정, 영어, 수영, 피아노, 오감 활동입니다. 입학 상담은 평강제일 선교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관현악단에서는 강 예배 시 악기로 봉사할 새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12월 29일까지이고 신청 및 문의는 바울 관현악단 총무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교회 달력이 사업부와 박물관에서 판매 중이오니 전도용으로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종류 및 가격은 벽걸이와 탁상용 한 부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교구 김상모 장로와 16대 교구 김혜란 권사의 부친 김용태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빈소는 중앙보훈병원이며 천국환송 예배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혼인 예식 광고입니다. 20대 교우 김효환 장로님의 장녀 김민선 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호사바 성전에서 있습니다. 17대 교구 김수영 장로님의 장녀 김현진 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직원 김경원 장로님의 장녀 김한나 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특별 기도회는 승리의 날 준비로 없습니다. 네, 송영 찬송 6장 부르신 후에 단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사독의 후손처럼 에스겔 성전 제사장 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부 예배 때 뵙겠습니다.